드론이 드디어 AS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하하. 야, 무슨 뽁뽁이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뽁뽁이다 넣고. 어? 드론을. 아. 이거 뭐또 들어있어요? 이거 들어있고. 아, 드론 케이스는 따로 있고. 제품 가이드. 이건 뭐지? 이거는 LCD? 하하. 오, 좀 많이 왔어요, 더.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수리를 한 드론이 왔고, 또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드론이 지금. 이거는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하나 들어서 드론을 더한개 주었나? 드론을 한개더준것 같아요, 아무 생각에도. 하긴, 이뭐 껍데기 뭐 얼마 가겠나, 만드는 게 기술료지. 이게 무슨 뭐. 하, 참 특이합니다. 드론을 하나 더 주었나? 아무래도 더준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네요. AS를 보냈는데 어떻게 한 개를 더 보낼 수가 있나? 이게? 누가 유튜브 보니까 뭐 하나를 더 보냈다고 이렇게 하더만은, 이게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작동이 하나는 안 되는 건지, 왜 하나를 더 주어버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AS센터에 보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AS센터에 보냈는데, 이것도 수리해주고, 이것도 하나 주워버렸어요, 더. 야, 무슨 보험에 들면 뭐 계속 이걸 교체해준다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던데, 2년 동안에 이게 어디 날라가갖고 떨어지면은 새 걸로 준답니다.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보험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진짜 새 거를 보냈어요. 아예 새 거를 하나 더 주워버렸어요, 이상하게. 배터리는 없고, 새 걸로 하나 주웠어요. 지금 드론이 두 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참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시리얼 넘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날려가지고 잊어버리면 이걸 쓰라는 건지, 지금. 제가 DJI를 처음 사봐서 지금 잘 모르는데 아주 상당합니다,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